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갈릴리의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온 전직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에게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의 답을 찾고자 예수님께 나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니고데모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신분에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비록 니고데모처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만나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태중에 어떻게 들어가 태어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 회개 행위만을 통해서만 정결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 배경이 좋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거듭남에 대해서 이처럼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바람의 존재를 알고 있듯이 그 근원과 종착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듭남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반박할 뿐 아니라 십자가 사건 후에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변화된 것은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도전처럼 성령의 확신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이 하루도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거듭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